안녕하세요. 원다맨입니다. 10월 26일 흑성산 동풍에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10시 반부터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기상 바람 가스트가 세게 예보가 되어 있어서 오전에 다들 일찍 올라와서 동동 떠다니고 있어요. 저는 11시에 올라왔습니다. 11시에 올라와서 준비하고 바로 비행을 할 겁니다. 가스트가 세게 예보가 돼 있고 오늘은 고도가 많이 안 올라갔어요. 1000m도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요런 날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어디 못 가고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내려야 되니까 이게 비행 또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다들 동로 떠다니고 하니까 다들 뭐 저기 연습하면서 신나게 비행했어요. 다른 분들은 지금 이 숲속의 요정님 다 이륙 준비하고 있고 오늘은 이렇게 했어요. 다들 한 저기 먼저 이륙하신 분들은 2시간 그리고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다들 비행을 했어요. 저는 그냥 한 30분 했나? 이륙하고 재미없어서 내리고 날개 먼지 빼고 날개 털고 하여튼 그런 비행을 했습니다. 내일도 흑성산에서 할 거고요. 바람은 북서풍이고 내일은 상층 중층 구름이 많이 껴 있는데 또 현장에 와서 내일은 바람은 적당할 듯하고요. 이륙바람만 이륙할 정도로 바람이 세지 않고 잘 들어올 것 같고 구름이 많이 끼는데 내일 또 비행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또 내일 혹시 오늘보다 더 재밌는 비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흑성산 동풍 토요일 지금 숲속의 요정님 등치는 상남자 3만원대 닉네임이 숲속의 요정입니다. 네. 이륙했고요. 자, 오늘은 비행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이제 다 내보내고 혼자 이륙하고 비행하고 착륙하고 이런 영상입니다. 이렇게 흑성산에서는 비행을 이렇게 했고 뭐 다른데 요즘 시장기 이런 대회들이 많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대회를 참석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륙장이 비행하는데 좀 한가하게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행은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더맨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재미 없어. 아니, 용인 대회는 왜 안 나가셨어요? 무슨 대회야? 용인 대회. 용인에 뭐가 있는데? 아니, 오늘 용인 뭐 대회 있지 않아요? 몰라요. 뭐 대회 있으면 정육창육 아니야? 정육창육 그런 거는 재미없어서 안 해요.